너무 잘 생겨. 안녕하세요. 뭐야? 어떤 데서 오신 거예요? 도대체 저 팔로우 하신 거예요? 아유, 뭐 또 팔로우까지요. 그냥 뭐 일정 나온 건데. 나나씨 오늘 되게 꾸민 거셨네요. 광고가 있어서 뭐 평소에 한던 대로 좀 더 추가한 거예요. 오늘 어떤 광고 찍으시나요? 네? 그 매니저 어떤 광고 편집해주세요. 저 시작할까요? 저 원래 평소대로 해주세요. 선글라스 끼고 봤어. 아, 처음 받아보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연예인 이렇게 메이크업 해줄 때 어떤 기분이에요? 저 같은 스타를 직접 볼 때? 너무 방송스럽다. 한심스럽다고요? 매니저, 오늘 몇 시에 끝나나요? 6시 예정이요. 그럼 다음 일정 지금 다 준비돼 있죠? 없는데요. 피부가 좋다는 게 어떤 건가요? 모공 없으시고 예쁘신데요. 아, 그런 소리 종종 들어요, 근데. 섭외된 분이에요? 네. 일단 바로 가세요. 네, 저 빛 좀 주시겠어요? 빛 가서 드릴게요. 아, 예, 가서, 예. 사진이 저서 바쁘신데. 아, 예, 지금 인터뷰할 시간 없어요. 나단 씨. 어, 네? 오늘 되게 여기 촬영장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약간 저랑 좀 느낌 좀 비슷하게 저 한번 꾸며봤어요. 촬영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? 컨셉이요? 컨셉 매니저? 콘티 좀. 콘티를 그럼 안 보고 오신 건 아니죠? 스타는 안 보고 와도 돼요. 그들이 나는 보는 거지. 어. 내가 곧 콘티. 지금 촬영 들어갈게요. 죄송한데 지금 촬영 들어가야 되거든요. 전 받지만 않아요. 저도 해주죠. 오크라가 어떻게 해야지? 새끼가. 이 새끼가. 자, 열다시. 아, 안녕. 호텔스 컴바이. 오, 죄송해. 아. 나나 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가 정리돼 있어야 되세요. 그래서 정리하고 있습니다. 스타바늘을 올리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손을 뗄게 되죠. 그리고 배고픔을 못 참는 그런 성격, 그걸 다 여기에 푸는 것 같아요. 직접 조사단을 보니까 어떠셨어요? 너무 멋있어. 입금 계좌 불러주세요. 농협. 아, 근데 이 광고가 유명한 사람들이 하셨더만. 박소준, 고정석, 보나단. 뭘 원하는지는 알겠다. 특징을 봤을 때 어떤 외모에 좀 크게 치중하지 않았나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, 호텔스 컴바이 최저가. 피아노를 치시나 봐요. 네, 좀 어렸을 때 콩쿠르 때 나간 적이 있어서. 아, 언제? Maybe 16 years old. 한번 쳐 주실 수 있을까요? 치라고요? 네. 죄송해요. 제가 지금은 제 촬영 중이라 지금 치는 게 좀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쳐요. 보니까 밥 차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짜 주신 거 같은데. 스타 힘들다.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한테 말 거시는데. 아, 저 통화 중이. 아, 저였어요. 메이크 팀이에요? 네네, 식사하고 계신가봐요. 네. 탐수화물 좀 많으신 것 같은데. 자세히 감사해요. 나단 씨 평소에 식단 관리 어떻게 하세요?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오늘은 탄수화물 얻으면 단백질은 빼고, 단백질을 얻으면 칼슘을. 잘 치겠다는 거네, 그건. 스태프님, 얼른 드세요. 또 스태프가 또 열심히 해야 제가 더 빛날 거 아닙니까? 나단 씨 뭐 하고 계세요? 아이고. 좀 쉬는 시간대마다 책을 보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108kg면 마음도 108kg여야 하는 생각입니다. 그 지난번에도 회부이셨던 거. 이거요?
저는 항상 처음을 봐요.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있잖아요. 역시 남다르신 것 같아요. 스타가 다 간타야 되나요? 다르니까 스타 아닌가요? 저 제 마저 읽어야 되니까 조금 웃겨주실 수 있나요? 매니저 여기 좀. 별명으로 홈플렉스. 자체가 고정이 돼서 되나요? 저 이렇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다 큰 것 같은데요. 내가 큰가? 그게 저는 스타의 시작이라 생각해요. 받는 만큼 돌려줘라. 아우 수고하셨습니다. 아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광고가 아, 쉽진 않은데 이게 좀 저를 찍으러 많이 와주셔서 참 감사할 뿐이죠 뭐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나 뭐 실수한 거 없어. 아 감사하다. 이렇게 팬분들 팬 때문에 내가 살잖아. 아 끈 거 아니었어요? 왜 끈 줄 알고 그런 건데? 아 수고하셨습니다. 매니저, 다음 스케줄 좀 브리핑 좀. 일단 가자. 가다 보면 뭐가 있겠지. 너무 감사해 팬들한테. 팬들 없으면 나 없어. 아직 찍고 있어요? 아 찍지 말라니까. 아! 원래 이렇게 있진 않아요. 뭐 묻어가지고 잠깐 또 이렇게 닦고 있어. 팬분들 저기 얻은 차 훼손하지 않아요. 진짜 이제 가줄 수 있어요?